이번 시간에는 디젤 전자 제어 장치 점검 진단 조정하기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은 NCS 학습 모듈 디젤 전자 제어 장치 정비에 3페이지부터 39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엔진은 심장이다. 자동차 엔진 정비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엔진만 보면 심장이 두근거리는 아나운서 이지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자동차 엔진 정비 나에게 맡겨라 백광렬입니다. 선생님, 오늘은 디젤 전자 제어 장치 점검, 진단, 조정하기에 또 한 번의 시간이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도 디젤 전자 제어 장치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알아드릴게요. 디젤 엔진의 가장 큰 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소음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환경적으로 유해 배기가스가 가솔린보다는 더 많이 나온다고 듣기도 했어요. 대부분 학습자분들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디젤도 그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엄청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점점 디젤이 소음이 적어지고 진동이 적어져서 승차감이 좋아졌다라는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 들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말 궁금해지네요. 전자제어를 통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중 하나가 전자제어 커먼레일 시스템입니다. 오늘도 역시 호기심을 자극하시네요. 조금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말씀하신 대로 디젤 엔진의 소음과 유해 배기가스 배출 저하는 항상 디젤 엔진에서는 요구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기계적으로 제어되는 기존의 연료 분사 장치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죠. 이러한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정밀하고 정확하게 계측되는 연료 분사량과 함께 고압의 분사 압력을 요구하는 장치가 필요하게 된 거죠. 이에 디젤 엔진의 전자 제어화 및 고압 직접 분사 장치를 개발하여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이젠 자동차에서 전자 제어 장치를 빼놓을 수가 없네요. 그래서 자동차는 더 이상 기계가 아니라 전자 기기라고 하는 말까지 나오게 된 거죠. 정말 그러한 것 같아요. 흥미진진해지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오늘도 VJ 엔진맨을 만나고 가야겠죠? 보실까요? 엔진 정비 스타트! 디젤 차량 정비에 대해 알아보자. 정비를 받고 있는 디젤 차량이 있다고 해 인천으로 향했다. 문제 차량 발견! 안녕하세요. 동안프라자 소장 장상환입니다. 현재 이 차량은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정비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이 차가 고객님이 장거리 가시는데 엔진 체크 경고등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경고등 내용을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차는 지금 경고등 들은 내용이 고압 펌프라는 부품이 있어요. 그 부품에 아이언 밸브 밸브에서 연료 압력을 조절해주는 밸브가 있는데 그 밸브에 결함이 코드가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그 코드를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엔진 경고등도 들어있고 차량 출력도 떨어지겠죠. 이거 들어오면 지금 그 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시동을 걸 땐 연료 압력이 보통 평균적으로 한 170바 정도 올라가죠. 그런데 이 차 같은 경우는 레일 압력이 최대 압력 2500바까지 올라가 있어요. 이거는 연료 압력을 컨트롤 못하고 페일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 배선을 점검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차는 커먼웰 차량으로 연료에 디젤 차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그런데 디젤 차는 불안작이라는 그 간접 펌프 회전 방식 있고 연료를 분사해준 방식, 그 다음에 지금 넣어놓은 커먼웰 방식은 연소실에다가 직접 연료 분사를 해준 방식이에요. 차이점은 엔진이 잘 구동되고 그 다음에 정확한 연료를 넣고 연비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센서가 얼만큼 들어가 있는 차이점이거든요. 근데 장단점을 따지자면
커뮤니티 차량들은 여러 가지 부수적인 부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고장 요소가 많을 수 있어요. 하지만 섬세한 제어를 하고 정확한 제어를 하기 때문에 출력이나 아니면 연비 이런 걸 굉장히 향상시킬 수 있죠. 지금 여기에 놓는 부품을 좀 보자면 여러 가지 센서가 굉장히 많죠. 자동차 구조가 되게 복잡하긴 한데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거는 이게 고압펌프라고 그래요. 고압펌프고 그 다음에 연료를 압력을 굉장히 상승시켜서 연료를 직접 분산시켜주는 주요대 펌프예요. 거기에 이 해당되는 부품이 내일 압력을 제절해주는 펌프인데 이 부품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배선을 제가 옆에 살펴봤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게 빠지네요. 그죠? 이렇게 빠져 있으면 배선이 단선될 수 있죠. 제가 한번 꽂아놓고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2차 계량코드 아까 있었던 부분을 한번 소거함을 시켜볼게요. 네, 코드가 치워지네요. 지금 내용은 커넥터가 체결이 불량해서 약간 이탈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커넥터를 새로 체결하고 난 다음에 계량코드가 삭제되었고 내용이 지금 정상으로 표출이 됩니다. 지금 앞으로 이 차는 관련되는 커넥터 부분만 확인해 주면 특별한 고장 없이 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 진단 후 파형 분석과 수리 후 고장 코드 삭제까지 디젤 차량 정비도 도전해 볼 만한데요. 스튜디오 받아주세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디젤 전자제어장치 정비 방법 알아봐야겠죠? 오늘의 NCS 어떻게 될까요? 예, 제가 영상을 준비해두었습니다. 영상을 보시죠. 오늘 배울 내용의 NCS 정보를 확인합니다. 우리는 이 중 디젤 전자제어장치 점검, 진단, 조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디젤 전자제어장치 정비 중 점검, 진단, 조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학습하시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학습을 마치시면 안전작업 절차에 따라 디젤 전자제어장치를 점검할 수 있고 정비 지침서에 따라 디젤 전자제어장치의 세부 점검 목록을 확인하여 고장 원인을 파악할 수 있으며 차종에 따라 디젤 전자제어장치의 관련 부품을 점검하여 고장 원인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단 장비를 이용하여 관련 부품 배선을 점검하고 이상 유무를 판독할 수 있고 정비 지침서에 따라 전자제어장치의 작동 상태를 파악할 수 있으며 디젤 차종에 따라 조종 부품들의 규정값을 확인하여 초기 설정 범위값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디젤 차종에 따라 조종 부품들을 준비하고 수 있고 정비 지침서에 따라 디젤 전자제어장치 관련 부품의 조정을 위해 관련 장비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학습 목표를 이루기 위해 여러분은 전자제어 센서 점검 및 레일 압력 조절기의 저항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수 학습으로는 엔진 본체 정비, 냉각장치 정비, 윤활장치 정비, 연료장치 정비, 엔진 점화장치 정비, 흡배기장치 정비, 과급장치 정비, 가솔린 전자제어장치 정비, LPG, LPI 전자제어장치 정비에 대해 학습하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핵심 용어로는 엑셀 페달 센서, 크랭크각 센서, 캠각 센서, 레일 압력 센서, 흡입 공기량 센서, 연료 압력 조절기, 레일 압력 조절기, 연료 가열 장치, 연료 온도 스위치가 있습니다. 또 한 번의 디젤 전자제어장치 점검, 진단, 조정하기 역시 기대가 됩니다. 저도 또 한 번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엔진 정비 스타트! 선생님, 계속해서 배워볼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예, 역시 디젤 전자제어 엔진에서 아이들 속도 및 그 다음에 분사 보정 목표량을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 진단기를 이용해서 자 엔터키를 누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키가 온이 되어 있는 상태인지를 우리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엔터를 누르겠죠? 자, 너무 빨리 눌러졌네요. 자, 두 번째 항목에 보니까 아이들 속도 비교 테스트라고 하는 것이 있죠. 자, 위치, 자, 이건 이제 화살표로 이렇게 커서를 내리면 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다 놓고 엔터를 누르겠죠.
자, 지금 검사 조건이 이렇게 돼 있죠. 네. 검사 조건대로 실행하시면 됩니다. 엔진이 공회전 상태라고 했었어요. 그죠? 자, 준비가 끝나면 엔터를 눌러라. 자, 시동 걸겠습니다. 네, 김준규 도와주세요. 자, 그 상태에서 엔터를 누르겠죠. 엔터 누르면 자, 시동 꺼주실래요? 네, 꺼주세요. 자, 검사 결과를 분석하십시오. 자, 지금 보면 1번 실린더, 2번, 3번, 4번 실린더 다 똑같죠? 개통의 RPM이 거의 변화가 없죠? 네. 뭐 편차가 그렇게 크거나 작거나 하지도 않죠? 1번이 884, 888, 882, 886. 뭐 큰 차이가 없으니까 역시 요 차량의 엔진 RPM도 역시 네. 정상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분사량 네. 목표. 그러니까 연료 분사량 보정 목표량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SC 키 눌러서 나가서 여기 지금 세 3번. 번째 나오죠? 네. 그죠? 분사 보정 목표량 비교 테스트. 자, 역시 엔터 누르면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엔진 상태가 지금 공회전 상태니까 역시 시동을 걸고 측정을 하겠죠. 자, 시동 좀 한번 걸어 주십시오. 네, 김종혁요. 자, 그 상태에서 준비가 끝나면 엔터를 눌러야겠죠? 자, 보이죠? 네,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시동 정지시켜 주시고요. 시동 꺼주세요. 자, 분사 보정 목표량이 1번, 2번, 3번, 4번 거의 비슷비슷하게 지금 엔진 RPM하고 분사 보조량이 지금 맞는데 지금 약간의 좀 차이가 있네요. 그죠? 네. 어디는 플러스 타입이고 어디는 마이너스 타입이고 그래서 지금은 크게 뭐 문제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거의 동일한 것이 가장 좋은 결과치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값이라고 보시면 맞을 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 배워볼 예. 실습 내용은요. 우리 엔진에서 트러블이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각종 센서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 이런 센서들이 컴퓨터에 종합적인 신호를 보내면 그 신호에 맞는 연료 분사량이라든가 그거에 맞는 여러 가지 컨트롤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 각가지 센서들이 이상이 있으면은 제 기능을 못 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센서들의 정상적으로 지금 작동이 되고 있는 건지 물론 자기 진단기를 이용해서 점검을 해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좀 더 세밀하게 지금 같은 파열 분석기를 이용해서 실제 파열을 찍어보고 분석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총 다섯 가지 센서를 한번 찍어볼 거예요. 그 첫 번째가 팬 포지션 센서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크랭크 각 센서 또는 크랭크 포지션 센서 그 다음에 레일 압력 센서 악셀러 포지션 센서 그 다음에 공기량을 계측하는 에어플러그 센서 해서 총 다섯 개의 센서 파형을 어디서 어떻게 측정하고 그 다음에 파형이 띄워지는 곳을 어떻게 분석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파형을 계속 측정해 볼 건데요. 이제 직접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A채널, B채널 두 개의 채널을 가지고서 두 개의 파형을 동시에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자, 먼저 캠 측의 회전 속도를 검출하는 센서가 있어요. 캠 측의 회전 속도를 검출하는 센서 파형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요게 캠 측의 위치를 검출하는 네. 센서 잽이고 자, 이렇게 보니까 위에 지금 뭔가 하나 떴네요. 그죠? 네. 파형이 하나 지금 빠른 시간 내에 지나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엔진의 회전 속도를 검출하는 크랭크 포지션 센서에 역시 파형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오. 자, 지금같이 이렇게 두 개의 파형이 떴는데 얘가 지금 빨리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잘 안 보이죠? 그죠? 그래서 얘를 트리거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위에 있는 것이 지금 최고 10V 전압이고 그 다음에 5V에서 자 0V로 떨어졌다가 다시 5V로 가고 있죠. 자, 요 상태가 캠 포지션에서의 정상적인 파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크랭크 측의 회전 속도를 검출하는 센서인데 지금도 이 부분이 얘와 정확하게 이렇게 위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 부분이
1번 실린더가 3사점이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여기서부터 하나의 사이클에서 이 타형이 몇 번 반복되느냐를 가지고서 엔진의 후동력도를 검출해요. 자, 이렇게 해서 1차적으로 두 개의 타형을 한번 찍어봤고요. 자, 잠깐 잠시 후에 다른 타형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예. 야, 자, 계속해서 악셀 페달을 밟으면 얼만큼 밟혔는지를 컴퓨터에게 전송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악셀레이터 콘센서의 출력 타임 한번 볼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밟은 만큼 레일 압력도 높아질 거예요. 그래서 레일 압력 센서 두 개 타임을 같이 찍어서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타형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레일 압력 센서 타형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일 압력 센서 타형을 찍었더니 지금 같이 이렇게 형태가 나오고 있고요. 네. 자, 현수 씨가 네. 그쪽에 악셀레이터 포지션에서의 지금 핀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네. 예, 보다 좀 한번 찍어주세요. 여기다가 끼우시기만 하면 됩니다. 예. 꼈습니다. 잡아주시고, 예, 그렇습니다. 자, 예, 지금 됐고요. 현수 씨가 하나 도와줘야 될 것이 네. 가속 페달을 제가 붕 밟으라고 하면 끝까지 밟았다가 네. 빼시면 됩니다. 끝까지 밟았다가? 예, 끝까지 밟았다가 네. 조금 한 3초 정도만 유지해 주셨다가 빼시면 됩니다. 네. 천천히. 네. 자, 가속 페달 밟아주세요. 자, 지금 이렇게 타이어가 이렇게 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네. 자, 다시 한번 급가속 붕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레일 압력과 악셀레이터 포지션에서의 타형이 자, 다시 한 번만 붕 밟았다가 예. 자, 지금처럼 가속 이게 레일 압력 센서의 타형이고 지금 이것은 악셀레이터 포지션에서의 타형인데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레일 압력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타형으로 분석을 해서 지금 이 상태는 정상적인 상태로서 작동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분석기를 위해서 점검을 해봤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다른 타형 한번 더 찍어보겠습니다. 네. 예. 계속해서 에어플러그 센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에어플러그 센서라고 하는 것은 흡입 공기 양을 얼만큼 흡입 공기량이 들어오는지 계측하는 센서입니다. 자, 그 계측 센서는 지금 이 차량의 방식 같은 경우는 탑핀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지금 뭔가 파일이 지금 뜨고 네. 자, 현수 씨가 급가속 한번 해주세요. 급가속이요? 예, 끝까지. 예. 자, 지금도 역시 0V에서 5V까지 정상적인 전압이 나타나다가 가속을 하면 흡입공기량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흡입공기량이 많아지는 것을 지금 확인할 수 있고 또 감속을 했더니 흡입공기량이 줄어드는 이런 타형을 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역시 이 에어플러그 센서 타형도 정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타형은 이런 식으로 점검을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야, 이렇게 이 센서 파형이라는 게 이게 참 다양하고 좀 복잡하군요. 그렇죠. 복잡하다고 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조금만 공부하시고 학습하시면은 쉽게 접근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과 함께 이 종합적인 이 파형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선생님, 이번에 저에게 알려주실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단품을 점검해 볼 건데요. 네. 그 전자제어 엔진에서 레일 압력을 조절해 주는 레일 압력 조절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압력 조절기에 그 단품에 대한 저항값을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 지금 보는 멀티 테스터기가 있죠. 자, 이 멀티 테스터기를 우리 이제 저항 레인지다 위치시키겠죠. 자, 저항 레인지다 위치시켜주고 잠깐 한번 들어주십시오. 네, 자, 들고 있겠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두 개를 다이렉트로 연결했을 때 영음인지를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영음 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예, 영음 맞죠? 네. 자, 그런 상태에서 자, 레일 압력을 조절해주는 장치가 자, 요거니까 요거 요 매체의 양 단자 사이에 저항을 한번 재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 측정을 했는데요.
대략 지금 약 한 2.2, 2.3, 2.3에서 2.4 옴 정도를 가리키고 있네요. 그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자체적인 저항을 측정을 했고요. 이 저항 값을 측정을 했을 때 너무 높게 나오면은 코일 안에 코일이 담겨져 있는데 이 코일이 노화됐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높게 나오면? 예, 높게 네. 나오면 규정값보다. 네. 근데 규정값보다 낮게 나올 일은 사실은 없습니다. 만약에 영음이 나왔다. 영음이 나왔다. 그런 경우에는 내부에서 코일이 단락됐다 이렇게 판단하죠. 단락. 늘어 붙었다라는 거예요. 코일과 코일끼리. 그 다음에 측정을 했는데도 계측기의 눈금값이 전혀 변화가 없다.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단선이라고 합니다. 단선이라고 하는 것은 선이 중간에 잘라진 것을 말해요. 그렇죠? 그래서 규정값에 근사한지 규정값보다 좀 높게 나오면 노화된 걸로 판단하고 교환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또 규정값보다 아예 나온 영음이 나왔다. 그러면 단락. 역시 그때도 교환이겠죠. 또 규정값보다 너무 높은 지금처럼 갖다 측정을 했는데도 전혀 값이 변화가 없다. 그런 경우에는 단선 역시 교환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규정값 내에 있을 때가 가장 정상적인 상태고 너무 높거나 너무 낮으면 어쨌든 센서를 교환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선생님 이번에는 네. 어떤 내용이죠? 전자제어 디젤 엔진에서 가장 마지막 단계입니다. 네. 컴퓨터라고 하는 것과 센서들, 그 다음에 컴퓨터와 액추에이터 사이에서의 어떤 진단 사항들을 자기 진단기를 통해서 자기 진단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고장 코드가 있는지 또는 고장난 부품들이 있는지를 마지막으로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이상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찾아서 수리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진단기를 이용해서 네. 직접 진단해 보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엔진 제어 쪽에서 자기 진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진단기를 이용해서 엔진 제어라고 있죠? 그래서 엔진 제어에서 엔터키를 누르고요. 자, 지금 약간의 부팅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 얘가 지금 잘못 눌러졌어요. 너무 한 번에 두 번 눌러진 거죠. 아, 그런가요? 자, 원래 요 상태죠? 이 상태에서 네. 엔진 제어 들어가고 자 여기에서 이제 또 엔진이 어느 형식이냐 아 요걸 이제 얘는 04년식이니까 네. 자 이상이니까 엔터 누르고요. 자 그 다음에 금방 우리 자기 진단한다고 했었죠? 자기 진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엔터 누르면 자 아무 이상이 없을 때 지금처럼 자기 진단 결과 정상입니다. 이렇게 뜨죠. 근데 뭔가 센서와 컴퓨터 또는 센서와 액추에이터 사이에 뭔가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지금처럼 여기 어떤 코드가 뜰 거예요. 네. 코드라든가 뭐 에어플러그 센서라든가 또는 냉각수온 센서라든가 이런 이제 센서가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뜨겠죠. 그렇게 만약에 문제가 있다라고 떴을 때 무조건 센서를 교환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선적으로 속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네, 속어. 그래서 F1을 누르면 속어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무슨 문구가 뜹니다. F1을 누르면 속어 하실 겁니까? 그래서 예, 나는 예니까 엔터를 그때 누르면 속어가 되는 거죠. 그리고서 지금처럼 자기 진단 결과 정상입니다. 그러면 아, 컴퓨터는 되게 좀 무식하다고 멍청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었죠. 네. 그래서 이 컴퓨터가 한번 센서와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계속 그걸로 인식한다고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지워지지 않는 그런 데이터 값을 아직도 표출하고 있었던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여기 데이터를 바꿔줬다라고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초기화 시켜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속어 버튼이 별도로 있는 거고 지금 차량 같은 경우는 진단 결과 이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 진단을 하고 혹시나 이 상태에서 이제 ESC 키를 눌러서 바깥으로 나가는 거죠. 여기에서 센서 출력을 한번 들어가 보겠죠. 센서 출력 들어가서 엔터키를 누르면 아까 예를 들어서 어떤 센서가 이상이 있었는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아까 자기 진단한 결과 흡기온 센서가 이상이 있었다.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네. 지금 22.1도씨 이렇게 돼 있죠. 아마 이 실내 온도 공기의 지금 현재 온도가 한 22.1도씨 정도 되는가 봅니다. 그래서 아 22.1도씨인데 정상이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저기가 얼투당투하는 값이 뜰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마이너스 48도 뜰 수 있나요? 아니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데가
극히 드물겠죠. 네.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48도 이런 식으로 떠 있다라고 하면 센서 어디 커넥터가 빠졌거나 그러네요. 아니면 센서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든가 배선이 끊어졌다든가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얼토당토하는 그런 값이 뜨는 경우가 있죠. 그럴 경우에는 커넥터를 한번 체결 상태를 한번 확인해보고 어디 배선이 끊어져 있는지 부분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확인해서 다시 ESC 나가고 자기진단 기능을 해가지고 자기진단 했을 때 오 정상입니다 라고 하는 것까지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인 자기진단하는 방법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디젤 전자제어장치 점검, 진단, 조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선생님, 이제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기대감이 자신감이 되었다니 저도 약속을 지킨 것 같아 뿌듯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죠. 디젤 전자제어장치 교환, 수리, 검사하기도 함께 학습하셔야 디젤 전자제어장치 정비를 완벽히 학습하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쉽지만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 살펴본 디젤 전자 제어 장치 점검 진단, 조정하기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 속도 비교 테스트 방법은 차량에 시동을 걸어 자기 진단기를 활용해 아이들 속도 비교 테스트를 하면 됩니다. 이는 각 실린더별 엔진 회전수를 비교 체크하는 것입니다. 분사 보정 목표량 비교 테스트 방법은 차량에 시동을 걸어 자기 진단기를 활용해 분사 보정 비교 테스트를 하면 됩니다. 이때 각 실린더별 값이 동일한 상태가 가장 양호한 상태입니다. 디젤 기관의 센서에는 캠 포지션 센서, 크랭크 포지션 센서, 레일 압력 센서, 액셀레이터 포지션 센서, 에어 포지션 센서가 있고 이를 파형 검사기를 통해 파형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레일 압력 조절기 저항값 측정 방법은 멀티 테스터기를 사용해 레일 압력 조절기의 양단자 사이의 저항을 측정합니다. 이때 측정값이 규정값보다 높게 나오면 내부에 있는 코일이 노후가 된 것으로 판단하고 측정값이 규정값보다 낮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만약 0.5mm 나오면 내부에 있는 코일이 단락됐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멀티미터기가 전혀 반응하지 않으면 단선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자기진단기를 사용해 ECU와 센서 간 점검을 할 때 자기진단기상에 문제사항이 추출되더라도 과거에 문제가 아닌지 확인하고 해당 문제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 좀 더 정밀 진단을 한 후 수정을 마치면 다시 자기진단을 통해 문제가 해결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